여자는 웬만한 영화나 공연은 나오자마자 본다. 영화나 공연 같은 걸 보자고 하면 대부분이 봤다고 함. 그러니까 같이 보고 싶으면 나오기 전에 보자고 해야. 아 그렇구나. 오늘도 그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주카탐이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 개그 콘서트가 있다면 지금은 유한카페 탐방이 있습니다. 또 어느 재미난 영상들이 쌓여 있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합시다. 우선을 본 조상님의 반응. 조상님, 녀석들은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잘했다 냥. 맛있다. 오늘 간식은 범냠냠. 봐봐, 이 냥이 녀석들은, 이 때껄룩들은 옛날부터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얼마나 귀엽냐. 남자한테 인기 있는 선물이리. 남성분들이 많이 감동한 선물이에요. 버블 윙스틱 비눗방울 블링블링. 야, 버블 윙스틱은 진짜 못 참아. 어? 남자들은 마음속 한 구석에 누구나 마법 소년을 꿈꿨다고. 왜 마법 소녀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죠? 마법 소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는 아니 그 자들 신이야. 갈라파고스 다음 거북이는 1960년대만 해도 앙컨 12마리 수컷 3마리만 남았었습니다. 이 새끼는 지난 40년 동안 앙컷만 보이면 닥친대로 들이대서 800마리의 새끼를 낳았고요. 현재 2000마리까지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이게 그 종말의 하렘인가 하는 뭔가 하는 애니메이션 아니냐? K조기 교육 타이밍 이거 슛가게 아니냐? 에임. 와 이거 진짜 개빡센데 고기 게임. 야 이거 진짜 굽는 거 진짜 개빡세. 와 슈에 라면 가게 이것도 진짜 개어렵지. 타이밍 대 센스 입력 속도. 왜 우리 PC국이라 하잖아. PC민국. 우리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다 배운다고. 그래서 소드아트 온라인 한국인 나왔으면 끝났다고 괜히 그런 말 나오는 게 아니야. 어? 이 게임 좀 유행이네? 그럼 이제 일본 다른 세계에서 그러는 거지. 그들이 왔습니다. 솔직히 저희 게임 실력은 국뽕해도 됩니다. 칭찬 돌려막기. 그림 칭찬. 와 사진 같아요. 사진 칭찬. 와 그림 같아요. 사람 칭찬. 와 인형 같아요. 인형 칭찬. 와 사람 같아요. 원래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반대되는 것과 비유하는 게 좋은 거야. 남자 맞아 이 나쁜 놈아. 감기의 유래. 성기를 두 개 가진 사람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죽어 귀신이 되어 콧구멍에 대고 욕망을 푸는 데서 감기의 증상이 생겼다고 하는 감기 유래에 관한 설화라고? 에? 근데 가끔 우리나라 그 설화나 유래 같은 거 보면은 좀 어지러운 것들 많아. 그 뭐였지? 이른 나이에 아내를 잃고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는데 딸이 점점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점점 그 딸을 이제 딸로 안 보게 되는 거. 그러다가 이제 결국 덮치게 되는데 딸이 그러잖아. 제가 절벽에 있을 테니 거기서 정말 저를 원하시면은 그 낮에 소처럼 울어라 이러는데 결국 소처럼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딸이 결국 뛰어내리잖아. 진짜 아버지가 소처럼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어지러운 거 많아. 클럽에서 우리가 춤추면 생기는 일. 아 너무하네. 어이 김씨 아가리 닦고 밥이나 얼른 먹어. 우리가 클럽에 있는 것부터가 망상임. 남편이 나랑 다니기 싫대. 두 돌짜리 아들이 장난감 혼자 꺼내려다가 눈에 멍이 크게 들었는데 놀라서 가다가 장난감 밟고 인대 늘어남. 눈덩이에 거대한 멍을 지닌 애기랑 절뚝거리는 나랑 같이 나가니 사람들이 슬쩍슬쩍 보던가 은시하고 감. 남편 집에 와서 절뚝거리든 말든 혼자 장 보러 가라고 서는 삐져있음. 이러다 진짜 신고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 그냥 아들이 그냥 알아서 다친 건데 괜시리 이제 가정폭행남으로 오해받고 있는 거네? 약간 이거 그러네. 남편을 쓰레기로 만드는 법이라고. 아니 저희 그런 게 아니라요 하면서 민심 나락되고 겨울해졌어. 이제 아내가 가슴 만질래 해서 위로해줘야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다음 중 존재하지 않는 생물을 고르세요. 구리, 독침, 물갈퀴가 있고 육지야 물을 오가며 알락코 젖먹을 키우는 너구리.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진공상태 151도 온도 우주공간에서 살아남는 벌레. 뿔달린 말. 뿔달린 말이 없고 이런 애들이 있다고? 아 그래서 왜 유니콘 없냐고요. 아, 페가수스나 유니콘 있을만하지 않아? 그래 일각고래도 있는데 유니콘이 없어. 이것이 동양의 30? 응? 어? 에? 야, 이게 30살이죠? 나보다 3살이 많으신데? 근데 확실히 이게 외국분들하고 이제 서양 쪽하고 동양 쪽이 확실히 다른 게 서양이 뭐랄까 유전자가 더 그런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 계산하면은 다 20대 초 30대 초 이런 식으로 많은데 알고 보면은 50대 40대 이러잖아. 해리포턴 세계관의 러시아. 해리포턴 세계관의 러시아에서는 시시한 빗자루 따위가 아닌 나무를 그대로 뽑았다고 다닌다. 아 진짜?
아, 나무를 타고 다녀요? 마더 러시아인데 진짜? 아니 앞에 보이긴 해? 이걸로 가려지면? 야 근데 뭔가 좀 느낌은 있다. 내가 살면서 느낀 여자들의 특징. 여자는 보통 일찍 잔다. 카톡 해보면 졸려서 10시 전후에 먼저 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 피부관리? 때문인 듯. 여자는 웬만한 영화나 공연은 나오자마자 본다. 영화나 공연 같은 걸 보자고 하면 대부분이 봤다고 함. 그러니까 같이 보고 싶으면 나오기 전에 보자고 해야. 아 그렇구나. 여자는 밥을 제때 잘 안 먹음.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면 미리 먹었거나 나중에 먹는다는 경우가 많음. 내 생각엔 다이어트 때문인 듯. 여자는 남자보다 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적음. 보통 연락하면 3시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음. 여자는 웬만한 개그에는 잘 웃지 않음. 빵 터질만한 개그를 몇 개 준비해서 웃겨주려고 하면 5개 중 한 개만 성공해도 높은 확률임. 남자들보다 웃음이 거의 없음. 여자는 대부분 선약이 자주 차있음. 당일이나 하루 전에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음. 거의 2달 정도 스케줄이 차있는 경우가 많음. 어? 나 여잔데 진짜 하나도 안 맞아. 늦게 자고 영화 공연 나오자마자 안 보고 밥 제때 먹고 폰은 적당히 보고 잘 웃는 편이고 약속 잘 안 잡아서 거의 비어있어. 쪽심했어요. 이제 다 맞을 예정. 나 이제 진짜 아이 공감이 가서 이게 참 슬프네. 이제 다 맞을 예정이야. 역시 케이잼민 표준이 떨어지네. 나? 고등학교 6학년인데? 야 고등학교 6학년이면 인정해드려라. 야 대학생 3학년이네. 대학생 6학년이라 했어야지. 우린 그거를 대학원생이라 부르려고 했어요. 아 근데 귀엽다.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높은 사람은 6학년이잖아. 그러면서 지고 싶진 않은 거야. 그래서 자기 딴에 제일 학생 중에 높은 계급인 고등학교에서 이제 6학년으로. 못생긴 사람들은 절대 즐길 수 없는 고대 아폴론의 축제. 고대 아폴론 축제에선 마을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을 뽑아 매지라고 마을 밖으로 추방했다. 그게 모든 재수 없는 것들을 짊어지게 하고 방출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야. 아니 가뜩이나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이거 동숲 아니야? 아 그렇네. 우리도 동숲에서 못생긴 주민 나오면은 어떻게든 보내버리잖아. 여동생 있으면 공감합니다. 여친 생긴 거 알고는 이야 우리 오빠 좀 하는데 잘해봐 하면서 밝게 웃는 척함.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감.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서 여동생 방에 기대고 소리 들으면 오니짱 포크가 쌓기는 스키 나노니 하면서 소리 중에서 울고 있음. 채팅창 반응 봐. 야 알았네. 현실은 이거죠. 여동생이 말 듣고! 세탁보 자동으로 빼주는 장치. 아 보통 이런 거 와장창이던데? 정말 믿어도 되는 거지? 오 이게 왜 진짜... 아 그래 진짜 자동으로 빼주네? 그럼 그렇지. 편안해졌어? 되겠냐고. 삼성의 곧 나을 신기술. 뭐죠 이건? 어? 어? 뭐야? 공기 투영 스테이션 개발 완료됐고 현재는 버그를 잡는 중입니다. 아 이렇게 나와요 진짜? 대충 삼성 지하 감옥. 말해! 니들의 기술력을! 전 문과입니다. 제 친구를 데려올게요. 잠시 후. 말해! 기술을! 난 예체능이에요! 이과들은 다 죽었다고요! 톰보이가 꼴린다는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톰보이 어디가 꼴리는 건데 평소에는 남자처럼 단발, 남자 옷 입고 다니고 남자한테 거리감 없고 여자한테 동경받는 톰보이가 알고니 여자다운 치미를 갖고 있거나 비를 맞아서 여자다운 몸에 굴곡이 보이거나 무심코 싸웠는데 힘차이로 손쉽게 누를 수 있거나 거기서 어? 내가 왜 밀리지? 하면서 겁먹는 장면도 나오고 나중에 데이트할 때는 평소 입던 옷 대신에 여자다운 원피스나 치마 입고 부끄러워하면서 작품이 진행되면 여자다운 즐거움도 깨닫게 되고 수영장이라도 가면 정신수영복 입을 거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비키니 입고 주인공 시선에 부끄러워하고 보기와 다르게 기념일은 잘 챙겨서 의리 초콜릿 핑계로 정석껏 만든 초콜릿 선물하고 결말에는 톰보이를 졸업하고 장발 히로인이 되는 게 꼴려? 최고예요! 근데 장발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톰보이는 톰보이만의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부부가 되면 이제 머리 같은 거는 이제 신경 잘 안 쓰는 거예요. 결혼한으로 아내가 게임을 못하게 하네요. 항상 취미생활 존중이라는 부부의 지침에 따라 서로 취미생활은 노터치였는데 가슴 아파도 가슴 부여잡고 레이드 뛰려다 병원 실려간 후 수면 6시간 이상 안 취하면 게임 금지. 조금이라도 아프면 게임 끄고 가서 쉬기.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컴퓨터 박살내겠다든? 이런 조건이 주렁주렁 달림. 아니 잠깐만요. 왜 힘든 거죠? 아니지 이거는 남편이 잘못됐지. 누가 가슴 부여잡고 레이드 뛰냐. 아 이건 아내가 진짜 남편을 진짜 좋아하나 보다. 아 전 이런 수뇌물 좋아합니다. 주변에 친구 65명 미만이면 인간 아니라 침팬지다. 하여튼 잘 봤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또 다양한 유머 게시판을 여러분들 재미있는 글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너무 길어가지고 호다닥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12월 1주차의 카페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올 때는 12월 2주차로 찾아뵐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재미난 유머글들 올려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